네, 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오늘은 프린터 이제 출력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이제 모니터에서 이제 원하는 색상과 실제 이제 그 프린터에서 출력했을 때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색상을 좀뭐 보정을 하거나 프로파일로 해가지고 좀 근사치로 맞추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모니터는 색상이 좀더 프린터 결과물보다 저 풍부하기 때문에 프린터 결과물이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원하는 출력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프로그램으로 뭐 인쇄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보통 설정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뭐 영상 제작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냥 텍스트 이미지 정도 하고 일반 용지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포토 용지나 뭐 전사 용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하는 용지에 맞게끔 또 용지별로도 색상이 다르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씩 맞춰가면서 초기에 맞춰야 됩니다. 기본 출력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본 출력된 거를 모니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로 가서 네, 이 정도요. 이 정도 차이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육안으로는 모니터 이 이제 파란 부분이 실제 출력하면 요 약간 어둡고 좀좀 밝습니다. 요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연하게 뭐 다를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 상태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RC 프로그램과 포토샵 프로그램도 다르게 출력이 되는지. 기본 포토샵 그냥 설정된 상태에서 인쇄 설정에서 아까 RC에서 했던 텍스트 이미지 요것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출력할게요. 아직 용지 설정은 안 했습니다. 색감만 보기 위해서. 기본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된 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안 맞춘 거기 때문에 색감만 감안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와 실제 결과 차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파일을 쓰는데 이제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쪽으로 이제 인쇄할 때 포토샵에서 보통 뭐 앱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프린터 제조사에서 기본 프로파일이 설치가 돼 있어요. 프로파일 보는 거는 요 색상 처리에서 프린터에서 색상 관리가 아닌 포토샵에서 색상 관리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프린터 프로필이 뜹니다. 프로필이 프로파일입니다. 이쪽에 지금 기본 제공되는 게 R20 프로파일은 이겁니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해당 용지별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뭐 L8050이면 L8050 모델 프로파일이 뜹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파일이 이제 마땅하지가 않다 하면은 이제 무료 파일을 구하거나 뭐 유료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파일 하나를 연습 삼아 한번 이거 설정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파일이 있으면 이 프로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 프로필 설치가 됩니다. 이 프로필 설치를 누르면은 자동 설치가 돼요. 요 파일 앞에 명, 요거 이쪽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생성이 됐는지. 가서 인쇄해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누르면은 지금 설치한 프로파일, 요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요거 선택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출력 프로파일 또 저게 출력할 때 인쇄 설정에서
설치를 했고, 용지별로 설정을 하고요. 고급에서 보정 안함으로 합니다. 컬러 보정 안함으로 듣고, 추가 설정에 양방향 인쇄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양방향 인쇄를 해제하거나 고속 출력을 해제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용지나 뭐 이런 조종 같은 거를 선택에 따라서 색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초기 설정을 할때 여러 방법으로 해가지고 본인한테 맞게끔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프로파일 출력한 걸로 한번 인쇄해 볼게요. 네, 결과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또. 네, 이쪽이 프로파일 이제 기본으로 한 거고, 요게 이제 프로파일, 무료 프로파일로 한 겁니다. 네, 조금 이쪽이 이제 좀 밝아진 느낌은 있네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물하고도 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런 프로파일을 사용하거나 무료 프로파일로 뭐 활용해서 맞추거나 아니면 정안 되면은 모니터 프로파일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맞추거나 그렇게 해서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이 저장되는 곳은 윈도우 같은 윈도우하고 매킨토시 위치가 다른데 윈도우는 이 C에 윈도우즈 그다음에 시스템 32쭉 찾아가면 시스템 32 스풀 이쪽에 드라이버에 칼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아까 설치한 이 프로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이건 참고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색상 모니터의 사진과 실제 인쇄했을 때 차이점 있을 경우에 그거 설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